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피니쉬 모터 본사입니다. 저는 김태용이고요. 오늘 고객님이 니로 차량인데 저희 매장에 오셔서 라파 플러스 1부터 잘고 또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라파 플러스 2 달고도 좋아하시고 고스트웨어 달고도 좋아하시는 고객님이신데 오늘 저희 유속 증강 시스템 탄 제품이 출시돼서 유튜브 영상 보시다가 또 오늘 예약 전화 주시고 방문하셨고요. 그동안 지금 니로 차량 타시면서 연비의 변화가 있었던 게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네네네. 장착을 하고 연비가 이제 좋아졌는데, 이제 파워가 좀 아쉽다. 네, 좀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게 뭘까라고 해서 이제 그 관성주행 모드가 있어요. 니로 차량에. 네. 이게 몇 년식이죠? 18년식인데. 18년식. 네네. 그런데 이제 관성주행 모드를 끄니까. 끄니까. 파워도 더 잘 나오고 연비가 23 시내 주행하는 23이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23이 나오면서 파워가 내가 좀 엑셀을 길게 밟았을 때처럼 나오니까 그게 또 한 번 아 그러니까 관성 주행을 네. 체크를 해제하고 네. 타니까 그 아쉬웠던 부분이 충족되면서 연비 오히려 연비도 더 잘 나오게 되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밟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게 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 연비 위주로 된 세팅인데. 그렇죠. 이제 그래도 그 관성주행을 껐는데도 그래도 좀 스타트는 좀 붕뜨는 게 그래도 좀 있어요. 네. 그것만 빼고 이제 붙으면은 확실히 더 잘 나가는데 이 탄이 이거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예, 예. 네, 오늘 지금 장착 중이고요. 네. 저희가 그 하이브리드 차량, 뭐, 그리고 요즘에 신차들 나오는 것들이 에코 모드로 지금 평상시에 운전을 많이 하던 운전자들이 많아요. 연비를 좀 줄이겠다고. 그래서 에코 모드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 우리 피니쉬 모터의 제품을 장착하게 되면 에코 모드 필요 없이 에코 모드가 어떻게 보다 보면 에코 모드나 지금 관성 중이나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좀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락이 좀 걸려서 예. 뭔가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느낌 탓인가 그래서 이제 관성 주행 모드로도 다시 해보고 네. 해제를 해보고 다시 타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장님 니로 차량 경우에는 관성 주행 모드를 체크를 해제를 하고 탔을 때 우리 제품의 효과가 더 네. 증가가 된다라는 걸 느끼신 거고. 네. 유튜브를 보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신차들은 다 에코모드 그게 수동으로 내가 손을 입력을 하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바뀌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일반 모드로 타셨을 때 효과가 더 나오는 것들도 우리 고객분들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객들한테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장착 후에 뭐 테스트 주행은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때문에 요걸 좀 올려서
고객님들이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좀 올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정보들을 저희 고객님이 주셔서 네. 저희 되게 행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일이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네. 최고 연비는 얼마까지 찍으셨다 그랬죠? 27. 한번 좀 마음먹고 해보니까 시내주행 네. 그러니까 100까지 그러니까 그 국도를 어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80에서 100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쭉 가면서 27 나와서 또 한번 깜짝 놀랐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네. 많이 나와봤자 23, 21 네네. 그 차이가 2, 3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영상에서 가끔 얘기를 해요. 뭐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문의 전화 올 때 그거 하게 되면 연비가 얼마나 좋아지나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똑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네. 그리고 관성 주행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더 많이 네, 생길 그러니까 거예요. 더 많이 생겨서 네. 조금만 엑셀을 밟고 그냥 그 힘이 계속 가니까 그래서 연비가 더 많이 그렇죠. 관성 주행이 더 길어지고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니까 관성 주행을 켰을 때는 그 네. 모드가 좀 쭉 줄었는데 아, 그 끈이 체크를 끄니까, 해제를 하고 네, 하니까 네, 더 길어졌다. 네, 길어지니까 그렇죠. 파워도 유지되고 네. 연비는 더 좋아지고 아무튼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걸 달았는데 뭔가 좀 그렇게 생각한 만큼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네. 한번 해제하시고 네, 네. 타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조금 저거 했는데 똑같은 차종에 똑같이 장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라든가 탄력 주행이라든가 관성 주행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차량을 얼마나 그 경정비를 잘하면서 탔느냐도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또 시내 주행이 많은지 고속 주행이 많은지에도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는 최소 10%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고객분들이 타보시다가 놀래서 마음먹고 지금 연비 운전을 해봤더니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하면서 놀래서 문자 오고 카톡 오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몇 프로까지 좋아진다라고 저희 피니시 모터에서는 강조 안 합니다. 연비는 사실은 그 운전자가 운전 습관이 가장 제일 중요하고요. 그 연비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비 주행을 하시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기술 대표님이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탄 레이싱 버전 하나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기존에 흡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 탈착을 하고요. 탈거를 하고 저희 레이싱 버전 탄 R타입으로 하나 장착하고 잠시 후에 테스트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정보. 네 고맙습니다. 네. 슈퍼 본사 김태형입니다. 자 오늘 니로 차량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약 전화 주시고 저희 신제품 출시된 탄 레이싱 버전 장착하고 테스트 중 나왔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께서는 일명 니로 소리질러 분이십니다. 네.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로 외모를 찍으면 그냥 너무도 점잖으신 분인데 이 차를 몰면서 갑자기 이제 좀 변화입니다. 차의 놀라움에 이제 감탄사가 나오시는 분인데 그냥 한번 느껴보자고요. 기존에 흡기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빼고 저희 탄 레이싱 버전 하나만 딱 장착했습니다. 네네. 저희 기술대표는 다녀와서 한번 타보시라고 쭉쭉 밀어준다고 하는데요. 차 없을 때 일부러 한번 쑥 밟아보시기도 하세요. 미는 게 아주 틀릴 겁니다. 저도 딱 그 장착하고 탔는데 저도 혼자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옆에서 누가 안 찍어주니까. 진짜 저희 제품이 이래요. 저희 정말 유튜브 상에서는 뭐 만들어냈네 뭐 하네 뭐 이러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는 열심히 고객들한테 하나하나 고객님들이 효과 볼 수 있게끔 연구하면서 계속 개발해서 제품 탄생시키는 거니까요. 저희는 저희의 길만 가겠습니다. 차님은 어떠세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기 좀만 더 가볼게. 저 언덕까지 다 치고 오죠 뭐. 처음에 스타트 할 때부터도 이 정도였나 막 이래서 좀 니로가 고질병이 있어요. 니로가 네. 원래 아무것도 안 달면 이 초반 스타트 금뜨는 게 경차 못지않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연비는 좋은 게 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연비가 좋으려면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 제품들이 하나하나 달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지금 참고로 뒤에 계셔, 뒤에 앉아 계신 고객님은 저희 YF 소나타, 아, 더 브릴리언트 차주님인데, 어제 1호 차량 장착하시고, 요즘에 저희 매장에 출근을 하십니다. 항상 출근하고 계십니다. 다른 차량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같이 동승했고요. 지금 1호 차량에 성인 3명 타고 지금 테스트 주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진짜, 와, 진짜. 또 이제 장착하시고 변화값 있는 것들 뭐 또 전화 통화로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희는 고객님들이 그렇게 해주는 자료를 올릴 때 가장 뿌듯하고 고객님들이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니까 그게 소중한 자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요. 지금 테스트 중에 나오기 전에도 인터뷰 잠깐 해서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그건 유튜브에 계속 올려서 고객님들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게요. 지금 차가 많은데 저쪽 가서서 유턴해서 내려오면서 차 없을 때 살짝 2차선으로 아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좀 단점이라면 좀 밝게 될 수도 있어요. 차가 잘 나가니까 좀 밝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다 즐기십시오. 밟을 때는 연비를 좀 포기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네, 뭐 내가 좀 연비 주행 좀 마음먹고 해보겠다. 그럼 또 연비도 좋아지고. 저희는 이렇게 솔직하게 장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서 지금 계속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웃습니다. 저희는 그럴 시간에 고객 한 분 한 분 더 최선을 해서 다해서 그럴 시간에 고객님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이더라고요. 상대하지 말라고. 같이 그 같이 거기서 놀아나면 똥물에서 같이 헤엄치는 거랍니다. 고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 밑에 내려가면서는 뭐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관성주행으로 그냥 쭉 가도 되고 1차선 들어가도 되고요. 엑셀을 띄고 있고 속도는 이제 가속이 될 겁니다. 그죠? 힘이 또 다른 힘이 또 생겨요. 탄을 달게 되면. 근데 확실히 이제 장착을 해놓고 네. 이제 얘가 적응하는 그, 그렇죠. 그 기간이 또 어떻게 변할지가 또 기대가 그렇죠. 되고 예. 대, 우리 거는 됩니다. 지금 막 장착을 네. 한 거라서 그렇죠. 와,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지금 유턴해서 오르막이니까 한번 좀 밟아야겠다는 마음먹고 한번 밟아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 정도 경사에 다른 데서 못 느끼던 힘을 또 느끼실 거예요. 조금만 더 빼라 이놈아. 네 됐습니다. 유턴하고 유턴하면 차가 없을 거니까 이게 뒷좌석에 타는 건 또 처음인데 차가 뒷좌석에 타도 잘 나가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쭉 한번 밟아보세요. 거의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 이상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일반 모드로 하고 있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속도감이 지금 안 느껴질까 부르짖고 있는데. 아 저 이렇게 네. 오르막을 이스피드로 가려면은 네. 엑셀을 진짜 좀 세게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일부러 지금 그렇게 안 밟았는데. 와 넘치죠 이미. 탄 제품 저희 정말로. 아, 사연이 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추월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 와, 이거 기억되는 이거 보세요. 가속 붙는 거. 지금 제가 속도기 일부러 안 찍거든요. 근데 가속을 밟으면 이 가속 올라가는 이 속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쭉 올라갑니다. 고속도로에서 한번 밟아주십시오. 네. 그러면 차가 또 고개 길들여집니다. 네, 집에 네. 가는 길이 또 이제 기대가 생겨서. 그렇죠. 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니까. 그 영상 찍으면서 소리 지르시면 안 되니까 네. 그냥 느끼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주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차가 힘 쓰려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진짜 쓰네요. 진짜. 네. 소리도 아, 무서워요. 무서워. RPM 소리도 굉장히 크네요. 제품 하나하나 진짜 사장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 기술 대표 저 또 우리 저 충남 천안 총판 유 대표 진짜 저희 와. 이 제품 탄생시키느라고 머리 많이 썼습니다. 안 되는 머리 쓰려니까 힘들긴 하지만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틀립니다. 쭉 한번 또 평지선 한번 밟아볼게요. 이 엑셀 페달이 덜 밟았는데도 막 힘을 계속 주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완전 휘발유 차인데요, 네. 그냥 나가는 게.
어차피 하이브리드니까 네.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로 네. 기가 막혀요. 아니 이게 제가 기가 막히다 그러면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자체 테스트할 때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고객의 기분을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스피드로 가면은 지금 연비가 21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19, 18, 17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 기술 대표는 아마 여기서 테스트 여행할 때 150, 160도 밟았거든요. 그거 다 지금 다 네. 믹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4km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속을 했는데 계속 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부터 네. 네, 엑셀을 뗐는데 이렇게 됩니다. 진짜 제가 오라 그럴 때만 해도 또 뭐지 하고 오셨죠. 네, 네. 이거 뭐지? 아, 또 피니시 못해서 또 뭐 한 거지? 네, 알 버전을 할까, 네. 레이싱 타입을 할까, 뭐 네. 드라이빙 타입을 할까 하셨는데 할 거면 레이싱 하는 게 그럼요, 네. 낫죠. 네. 근데 저희는 네.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도 그만큼 격이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네.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네네. 아니 이런데 차를 누가 바꾼 게 있어요? 안 바꿀 것 같은데. 아니 뭐. 네. 잘 타시다가 저희 또 피니시 모터의 장점 있지 않습니까? 모두 이전 장착이 다 되는데 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 진짜 이게 니로 하이브리드인데 네네. 죄송한 얘기지만 좀 BF 타는 것 같아요. 아 정말로 그래요 지금. 진짜 잘 느껴져요. 네네. 고스트웨어가 달아서 차가 쫙 깔아 네. 느낌이 다 나기 때문에 세단차 고급 세단차 느낌 다 나고요. 네. 지금 고속을 밟을 때 아까 느꼈지만 고속을 밟음에도 불구하고 롤링이든 뭐든 차가 너무 좋아요 지금. 결론은 여러분 여러분 고민 그만하시고 빨리 장착하십시오. 총알탄입니다. 이거 총알탄. 자, 아, 오늘도 여지없이 소리질러 고객님께서 소리질러 주셨고요. 자 이게 와. 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야 그게 말이 되냐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와서 다세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달고 효과 모르겠다면 50일 동안 다 타도 전액 다 환불해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50일 동안 타고 전액 환불해 준다는 거 저희 피니시모터밖에 없습니다. 아, 믿고 한번 해보시면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신규 고객님 어저께 체험엔 W 고객님도 흡기 하나만 달고도 야 어떻게 그거 하나만 했는데 차가 이렇게 틀렸을 수 있지 이상한데요 라고까지 얘기하고 가셨고요.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저희가 조합 장착을 권하는 거는 더 차가 더 좋아짐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흡기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업그레이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고민들 하지 마시고 와서 장착하십시오. 효과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턴하시면 되고요. 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거 나올 때까지 또 계속 기다려주셨는데 오시고 나오자마자 또 장착하시고 하여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또 감사드립니다.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